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신공항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 재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사업비 선정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준도 타당하지 않다는 건데요. 먼저 이두원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국토부가 밝힌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6조 5,800억 원. 그러나 여기엔 안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절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KDI의 김해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장애물 제한 표면 저촉 장애물 검토에서 진입 표면상 장애물 절취량이 최대 5억 5천만 세제곱미터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 경비만 2조 7,900억 원으로 이 비용이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금은산, 경운산 등 3개 이상의 산을 분명히 깎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도 논란거리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김해 신공항 사업비는 항공 수요 2,9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것. 부산과 울산, 경남이 산정한 3,800만 명 수요로 기준을 바꾸면 비용이 7조 1,000억 원으로 늘게 돼 장애물 절취까지 고려하면 모두 1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여객 수요 3,800만 명은 그 김해 신공항의 공항 시설이나 용량을 산정하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사업비를 산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고 항공 수요도 시설 계획 최종 단계에는 3,800만 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어서 현재 기본 계획의 비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비용으로는 안전한 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업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국제선 거점공항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사공항이라는 한계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분통이 터지는 건 객관적인 공항 지표를 비교해 봐도 현재 김해공항은 국내 주요 군사공항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김해공항을 포함해 15개의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군용과 민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과 공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비행장 3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항 면적입니다. 김해공항 면적은 6.52제곱킬로미터. 이에 비해서 충남의 공군 서산비행장은 11.92제곱킬로미터. 나머지 두 비행장과는 면적 차이가 크게 없지만 서산비행장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음은 활주로입니다. 김해공항은 활주로 두 개를 민항기와 군용기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군용비행장들, 군용 활주로 두 개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비행장은 군용 활주로가 세 개입니다. 다음은 공항 운영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운영시간은 오전 6시에서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군공항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소유권은 공군에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공항은 민간이 출입을 할 수 없지만 김해공항은 연간 1,6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눈과 귀로 불리는 관제권도 공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번갈아 이착륙하다 보니 활주로에서 30분씩 대기하는 건 예사입니다. 이처럼 군사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김해공항의 확장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5조, 6조를 들여가면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비명 아래 비행장을 확장해본들 24시간을 못 든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죠. 인천, 제주, 김포를 포함해 우리나라 4대 공항 중 유일한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군 비행장과 민간 공항의 불편한 동거 40여 년.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휘젓던 거대한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마취총을 맞고도 끄덕없던 이 멧돼지는 아파트 단지까지 침입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길을 따라 내려오던 멧돼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멧돼지는 다시 일어나 내달리고 잠시 뒤 갈팡질팡하던 멧돼지를 순찰차가 다시 한번 충격합니다. 무게 150kg 대형 멧돼지가 처음 발견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1시간 동안 주택가와 도심 3km 구간을 활보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온 멧돼지는 이곳에서 마취총까지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아파트 출구 쪽으로 다시 내달렸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두 번이나 들이받고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 쪽이라서 또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난생 처음 멧돼지를 맞닥뜨린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 무섭고 달라들었잖아. 우리 사람이나 안 다쳐야 될 긴데 그런 생각뿐이죠. 부산에서 한 달간 접수된 멧돼지 출현 신고는 모두 12건. 이 가운데 도심 지역 신고 건수가 절반에 이르고 그동안 출몰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까지 점점 그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쇠약해진 멧돼지가 번식기인 12월이 되자 먹이를 찾아 도심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복합 리조트 부산 유치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오픈 카지노입니다. 부산경제계가 내국인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전제로 한 복합 리조트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부산시는 내국인 카지노를 빼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관별 동상이몽 유치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복합 리조트 유치 방안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 복합 리조트 운영 시 연간 6조 원 안팎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지로는 북항 재개발지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나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어떤 저수익 시설의 투자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부산 상인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박 중독 최소화 장치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앞으로 출범할 추진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심도 깊은 여론 수위 과정을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고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벽 유병률이 높은 강원랜드의 사례를 들며 오픈 카지노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유치에 적극적이던 부산시도 민선 7기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픈 카지노가 포함되지 않는 복합 리조트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그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 카지노를 제외하면 외자 유치를 통한 복합 리조트 건립이라는 부산 상의의 계획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유치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긴 했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메이커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운영 자율권 확대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생애 처음 교복을 입게 될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으로
초중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아이들이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부산시, IBK 기업은행이 함께 지역 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부산국제금융센터 55층에 46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창업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입주를 마칠 창업기업 발굴을 맡고 기업은행은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15년 동안 방치된 부산진역 일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진역 통합개발 추진위와 주민 300여 명은 오늘 부산진 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5년 역사를 지닌 부산진 역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구청과 시민단체도 부산진역에 철도 박물관과 안용복 선생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역이 북한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부지를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지오에너지 공동구매에서 100만 원, 부산시청 부산공무원 노조원 일동이 200만 원, 거제이동 프루지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